녹화 시작 누르겠습니다. 아티데이 님도 2개 감사드리고, 밍밍뚜뚜 님도 5개 또 감사드리고. 네, 녹화 눌렀습니다. 네, 아니요, 남자다. 남자 님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삼겹살이 아니라, 오늘은 코스트코를 갔다 왔거든요. 시스루, 어머, 많이 비쳐요? 어머, 속에 옷을 입는다고 입었는데. 오늘 옷 구매했습니다. 홈플러스. 자, 오늘 홈플러스가 아니라 코스트코를 갔다 왔습니다. 자, 고기를 일단 설명해 드리죠. 호주산 냉장 꽃갈비 쌀 로스 851g. 가격은 51,825원. 아주 그냥 죽이죠? 어? 때깔 죽입니다. 아니, 죽여요. 그리고 시즌, 이거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시즌드 포크 스테이크. 돼지고기 등심. 양념이 돼 있는 거예요. 양념이 돼 있어요. 비춰도 안 야하다니, 이님들이. 자, 먹방에 빨리 집중해요. 자, 1549g. 23,085원. 양념돼 있는 거. 이게 진짜 궁금해요. 양념 스테이크. 맛있는지 안 먹은, 맛있는지 안 먹은, 맛있는지 없는지 먹어봐야 돼요. 자, 일단 소고기부터. 모든 고기는 소고기부터. 아, 제가 끓인 김칫국. 김칫국. 그리고 여기에 명이나물이 있어요, 참. 여기 안 보이는데. 명이나물. 명이나물. 그리고 채소. 뭐, 버섯. 김치, 안 먹는 김치. 그리고, 저게 뭐냐. 기름장, 쌈장, 다무지 있겠습니다. 이따가 볶음밥도 해 먹을 거예요. 볶음밥 미리 캐놨어요. 여기 뭐더라? 무 있잖아요. 무김치. 무김치 썰어 넣어놨어요. 김치 매우 좋아하시는 듯? 아니요, 매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김치국은 좋아요. 근데 김치만 먹으라면 잘안 먹어서. 엄마, 왜 저럴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맛있게. 소고기 먼저 먼저. 되게 도톰하네요. 고기 구울 때는 잘못 본다는 점 부탁드립니다. 고기가 타면 안 되거든요. 작은 악마님 5개 더 감사드립니다. 코스트코에서 이 살은 처음 먹어보는 거라. 스테이크용이네, 완전 스테이크용. 역시 냄새는 죽입니다. 아, 시리얼! 시리얼 못 샀어요. 오늘 시리얼이 안 파는 곳에 제가 가가지고 인터넷으로 오늘 시켜야 됩니다. 시리얼을 못 샀어요, 오늘. 헤일리님도 안녕하시고. 쭈니 러버님도 감사드리고. 아, 여기다가 일단 모양새는 갖춰야 되니까. 네, 제자마님도 안녕하세요. 알죠? 이거는 바로바로 먹어야 된다는 거. 전 도톰하게 썹니다. 이렇게 살짝 핏기가 있을 정도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소맥한님, 안녕하세요. 녹네요, 아주. 녹아요. 녹아요, 님들아. 체크살이 아니군요. 체크살보다는 굉장히 더 부드러운데? 한입 주는 척이라도? 굉장히 도톰한. 구인이 오셨습니까? 완전 부드러워요. 이거 안 쫄긴, 이거 무슨 사 호주산 냉장 꽃갈비살 로스. 진짜 지금까지 코스코에서 먹었던 고기 중에 제일 낫네요. 완전 부드러워요. 명이나물과 한 점. 솔직히 저번에 먹었던 코스코에서 몇번사 먹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좀 질겼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질긴 맛을 먹는가 보다 했는데, 이거는 살치살 같아요, 살치살. 향기는 좋습니다. 구이님 오시기 감사드리고, 히드님도 10개 또 감사드리고, 제제마님도 10개 감사드리고, 자그낭마님 5개 감사드리고, 채티브님 5개 또 감사드립니다. 땅 요정이 11개 또 감사드립니다. 넌 이즈 몬들님 중계방에서 100개 감사드립니다. 킥비. 제가 고기가 식으니까 고기 조금만 먹고. 치즈가 얼려 있는 것밖에 없어요. 잠깐만, 저 선풍기 살짝만 틀게요. 우와. 이 고기는 또사 먹었군요. 맛있어요. 코스트코 고기 지금까지 먹어본 소고기 중에 몇개 없지만, 진짜 맛있어요. 자, 일단 킥비를. 한우 미역국님도 4개 또 감사드립니다.
초콜릿 교환. 네, 선물 완료됐습니다. 넌 이제 먼들님 중계방에서 넘어오십시오. 고기가 훌륭합니다. 자두님 101개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네, 코스트 회원제는 회원 카드 만드는 게 35,000원 그랬죠 아마. 자, 구리가 일어나고 있죠. 아, 선물에 대한 거는요 조금만 좀 더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정하긴 했죠. 어저께 이제 안 받는다고 정하는 했죠. 근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넌 몬들님 오셨네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을 해보죠.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고 일단 고기를 먹죠. 메이크업 티 아직 나죠? 그쵸. 이렇게 약간 붉은스름할 때 먹어야 됩니다. 어? 왜요? 조명 있는데? 어두워요? 유튜브 잘 보고 계시고 멍멍이도 진짜 감사드리고. 와, 이거 좀 더 살 걸 그랬네요. 저는 혹시나 몰라서 일단 한 팩만 샀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삼겹살을 포기하고 소로 샀는데 후회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명이나물과 한 점 같이 한 점 하시죠. 일단 데코는 해놔야죠. 상추. 소동님도 안녕하세요. 그냥 김치만 넣고요, 후추 좀 넣고 간장 좀 넣고 설탕 조금 넣고 끓이기만 한 겁니다. 간단해요. 벌써 반이 없어졌어요. 얼룩말 지브리님 감사드립니다. 뭐 너무 빨리 끝나네요. 안타깝네요. 이렇게 맛있는 줄 알았으면 한 팩 더 사오는데 다음에 또 한 팩, 두 팩으로 먹는 걸로.
왜 한 평만 샀냐면 믿음이 안 가서요. 저번에 마지막으로 먹었던 고기 뭐더라? 코트코에서 소고기 먹었을 때 좀 찌갔던 느낌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원래 총각내 가서 살라 그랬으면 망원동 가서 살라 그랬었는데 코스트코 간 김에 산 거거든요. 아 레드콘님도 안녕하시고. 소금을 살짝 뿌려주고 소맥한 달콤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집안 망해요. 고기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걸 제가 다 먹어서 망해져 안되죠. 그 정신적으로 망해요. 레몬 유자청님 들어오셨네요. 네 캡틴님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소고기 먹고 돼지를 먹어야죠. 진짜요? 홈플러스의 인터넷 쇼핑몰에 지금 후르치는 게 없어요? 저 오늘 그것만 믿고 안 사는데? 저 인터넷 시키려고 오늘 그냥 갔던데 없어가지고 인터넷 시키자 그러고선 왔는데 안되는데. 진짜 웬일. 길고 긴 반방님 안녕하시고 4188님 안녕하세요. 호주단입니다. 로기님 초콜릿 10개 감사드립니다. 잘 쓰겠습니다. 소매매트님, 그거는, 글쎄요, 체질이 바뀌었다? 옛날도 먹는 거에 비해는 안 좋은 편이긴 해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움직이고 하니까 그런 거죠. 체질이 바뀌었겠어요? 이전에 비해 먹는 거에 비해 안 찐다 이거죠. 햇님 바람이님 중계방에서 이런 게 감사드립니다. 맞아 찐이님. 저 원래 코스트코 소고기는 한 몇 번 먹어봤었는데 그렇게 막 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라고만 먹어봤지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와 진짜 맛있어 막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제일 나요. 찹쌀떡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꽃갈비살은 아까 5만 얼마였는데? 5만 4천 얼마였나요? 그렇죠? 코스트코 소고기는 살치살이 맛있어요? 오늘 살치살을 살까 이걸 살까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이게 살치살이 뭔가 비계가 많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선택했는데 살치살은 그냥 한우로 먹으려고 그랬었죠? 후르치링은 새콤달콤한 맛입니다.
지금 찍어 먹은 소스는 참기름입니다. 명이 나물과 같이 한 점. 아, 버섯 국물. 이제 차사선이 들어가세요. 밥은 이따 볶아 먹을 겁니다. 그 소고기 아주 꿀떡꿀떡 넘어가네요. 꿀떡꿀떡. 제대로 고졌네요. 스테이크 마냥. 김치국입니다. 아, 자르기 싫으네요. 그냥 먹는 걸로. 화면 누가 쳐다봐요? 응? 서비스 주신 거 잘 먹었대요. 또 갈 거랍니다. 응? 서비스? 어디일려? 대답. 먹방점님 대답. 어떤 대답이요? 뭐 물어보셨어요? 예, 구이님 어저께 안 오셨구나. 어저께 선물 보내주신 거 지금 먹었는데 어제 못 보셨죠? 저를 보셨다고요? 그럼 죄송해요. 너무 울질렀죠. 왜 아는 척 안 하셨어요?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아주 에비치님 오셨네요? 소리 좀 안 지르 알겠어요. 소리 질렀어. 너무 죄송해요. 깜짝 놀라셨겠다. 고기 백대파. 서비스도 줬어요? 봤어요? 저도 봤어요?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왜 말을 안 걸었어요? 왜? 커피집으로 카트 뽕뽕 죄송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호프집에서 계속 먹고 있진 않던가요? 계속 뭐 먹고 있었을 텐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는 척을 해요. 버섯 두 개 정도만 추가로. 이런.
고기가 끊겼네. 흥분돼가지고 고기 끊겼네. 에이. 오늘은 양평점이 아니지. 광명점 갔다 왔습니다. 광명점. 코스트코 광명점. 우리 이케아도 갈 일이 있어가지고. 동네에서도 저 봤어요. 달리하고 해서 인사할 뻔? 키 크고. 알겠어요. 조용히 다녀야겠네요. 개방출됐네 진짜. 목격담. 망호시장에서도 보셨어? 왜 다른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다 이렇게 찔러보고만 갔어요, 저? 이게 보고만 갔어요? 왜 얘기를 안 하셨어? 키가 커서 눈에 좀 띄긴 해요. 어딜 가도. 어머, 어머, 어머. 저 사람이 햇님이다가 띄는 게 아니라 그냥 커서 난리 났네요. 잠깐만요. 커가지고 어디가나 좀 튀긴 해요. 아, 버섯 안에 소금을 조금 넣어서?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망원시장은 망원동에 있습니다. 김치찌개 크게 한 숟갈 먹어드려요? 한 숟갈. 화질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어, 그러진 않는데? 얼굴 왜 이렇게 빨가져? 자, 자, 다 익었습니다. 고기가 익었어요. 요번에는 좀 고기들이 좀 작아가지고 크게 먹는 걸로. 이 정도 크기는 잘라 먹는 게 아니죠? 에비추님 22개 감사드립니다. 내가 누구냐님도 안녕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이거. 마지막. 어, 안 됩니다. 벽꽁이님, 그거 하면은 난리 납니다. 여기서 팬들이 일어나요. 하지 말라고. 안 본 눈 산다고 난리가 납니다. 로기님 초콜릿 30개 또 감사드립니다. 소금통은 저것도 버터에 샀습니다. 다 맺어 먹기 때문에 정성껏. 고기 크기가 한 요정도는 돼야죠, 솔직히. 그래야 뭐 씹는 맛이 있습니다, 이거. 조두로 봐용?
드라마인가요? 아 진짜? 꼬꼬도 별리? 불렸당하다고? 햇님 먹은 거다 어지러운데 먹었다고 언니 맛있는 거 사주시고 더 이상 맛있는 거사 먹으면 큰일 나는데? 소울메이트님 5개 감사드립니다. 저 조세호 씨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어? 햇님 어떤 분이 블로그에 햇님은 근데 햇님 매님 있잖아요. 결혼 안 했습니다. 미도 조세호 씨는 햇님 먹방 안 오시는 거죠. 덩치 크고 온순한 초식 동물 같은 느낌인데 육식성이래요. 뭐야 그건. 예, 육식성 맞습니다. 포악해요, 육식성이 원래. 아, 소고기는 다 먹어버렸네. 아, 소고기를 깻잎에 싸먹으라는 건 정말 좀 아까운 일인데. 그래도, 한 입 정도는 뭐. 여미나무도 살짝 넣을까요? 이 정도로 해서 소고기 한 점 두 점은 못 사겠어요. 아까워요. 싸먹기 아까워요. 얌얌님 배포되게 감사드립니다. 깻잎향이 나서 또 새롭긴 하네요. 자, 아 이거는 진짜 한 번에 먹어보시네. 마지막 점으로 한우에 비유해서 맛은 어떤가요? 솔직히 한우만 하겠나요? 한우보다 맛있는 건 저는 솔직히 못 먹어봤어요. 그래도 가격 대비 호주산 이거 꽤 괜찮네요. 판가라점 좀 먹고 너무나 맛있는 것. 아 맞다 고기 이걸로 올려. 아 깜빡했다. 지금 고기판 바꿔야 되는 줄 알고 이거 올려. 맞아 여기에다 올리는 거. 이거 스테이크라서. 오. 아 이거 향신료가 좀 많이 들어간든요. 후추가 되게 많이, 후추 냄새 되게 강하고요. 뭐 들어간 거 이거? 향신료, 조 제품, 마늘, 양파 뭐 이런 거 들어간 것 같은데. 오 향신료 맛 되게 강할 것 같아요. 이거는 마늘. 그러게요. 뭘 얼마나 웃었다고 지금? 어 이거 먹어 보셨어요? 맛있어요? 저는 이거 아직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갔을 때도 있길래 이번에는 한번 사 먹어봐야지 해서 사왔거든요. 이렇게 양념이 돼 있어요. 와, 양파도 있네요, 안에?
아, 어떤 맛일지 궁금. 궁금, 궁금. 마지막 한 점. 아니, 오늘은 광명점 갔다 왔습니다. 양재점은 거의 못 들어간다던데요. 거기 장난 아니래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입니다. 아, 근데 고기 약간 잘려서 나오네요. 땡겨야 할 듯? 오케이. 최비그르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최비그르님 되게 오랜만에 보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고기 다음으로 좋아하는 건? 고기 다음으로 좋아하는 건? 느끼한 튀김 종류? 새우도 진짜 맛있었어요. 오, 아! 어머,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고수향도 나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예쁘다님도 감사드립니다. 면이 좋아요? 밥이 좋아요? 저는 밥을 더 좋아해요, 솔직히. 밥. 아이, 그것도 또 따라 다른데? 네, 마요네즈 좋아합니다. 이런 향 되게 좋아해요. 고수향처럼, 그니까, 그 태국 음식 먹을 때, 볶음밥 먹을 때 나는 냄새 있잖아요. 약간 그 향신료 냄새 나요. 약간 카레 향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여기도 저도 좀, 망설였던 게 비계가 너무 아니라서 잘 먹을 수 있을까 제가 걱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간이 어디지? 저 방에 있나봐요. 회충약 드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스테키는 24,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끊겼네. 고기가 끊겼네요. 자, 이제 제가 못 읽어드렸던 글들 올려봐요. 질문들 한번 해보세요. 이제 좀 보여요. 메뉴 고르실 때 힘들지 않으세요? 솔직히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웬만하면 안 겹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조금 메뉴 선정이 조금 스트레스가 있긴 하죠. 나 안두웅님도 안녕하시고. 채팅창 편집은 직접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채팅창 편집, 예, 제가 직접 녹화 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가, 맞다. 오징어가 질문 받습니다. 배요? 무슨 배가 불러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명이나물 무슨 맛이에요? 약간 새콤하고 달달한 맛이 좀 강하죠. 버섯 통으로 굽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버섯이네요. 아, 응, 오늘. 중식 먹방, 오케이, 마음 독하게 먹고 독소를 좀 날려주세요. 살 빼라고요? 저 그런 말 못하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다른
후르칭 말고 다른 시리얼도 먹어줘. 다른 시리얼 먹어봤거든요. 몇 개 먹어봤는데 아 영 진짜 아 결국은 돌아왔잖아요. 방송하시고 체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약수터 빵 다시 먹어주세요. 오케이. 그거는 진짜 저도 진짜 가고 싶어요. 진짜 날 잡아서 또 갈 거예요. 맨날 요즘 이제 제가 그 선물 받은 빵만 다 먹으면 이제 안 받잖아요. 제가 약수터 가서 꼭 사겠습니다. 고기 옆면 보여주세요. 옆면. 단면. 이때 아니면 우리 모니킹. 맞아요. 이때 아니면 제가 잘 못 봐요. 왜 이쁘다는 말은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세요? 하면은 님들이 재수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방송 끝나고 바로 주무세요? 아니요, 한 4시간 정도 후에 잡니다. 삼겹살에 소주 먹방. 그거는 정말 끝없이 들어가는데. 오리고기도 한번 먹었었죠? 고기가 되게 두껍네요, 근데? 완전 진짜 스테이크 같네? 국빵. 국빵 하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국빵 하면은 님들 환상이 깨질 것 같아. 저건 맛있는 건 아닌데? 왜 저렇게 맛있게 먹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저렇게 먹으면 맛있는 게 아닌데 이러면서 분명 그러실 거란 말이지. 그냥 제가 맛있게 만들어서 제가 맛있게 먹는 걸로. 진짜 좀 걱정되네. 약간 퍽퍽할 것 같기도 하고. 아, 추천 부탁드려요. 한번 읽어주세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밥 만들어 먹는 거 너무 좋아요. 네,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근데 조명이 이렇게 진짜 어두워 보이네? 왜 그러지? 사이버 남친한테는 연락 왔나요? 이분한테 물어보신 구인이 계시네. 쌀국수랑 자기 잘 익은 김치. 이제 살이 넣어서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칼국수는. 삼겹살? 삼겹살 김밥? 삼겹살 김밥이 맛있어요? 지금 이 방에 몇 명 있어요? 400명, 400명, 800명, 8, 26, 1600명이 넘게 계신데요? 8, 26, 8, 26, 1600, 1622명. 이거는 국내산입니다. 국내산. 자, 익었습니다. 먹어보도록 하죠. 뭘 써요? 텐미니? 그거 안 되걸려야지. 소울멘팅 감사. 진짜 이거 카레향. 진짜 카레향도 나고 고수향이 나는데. 짭짤해요. 일단은 소스가 동남아 스타일입니다. 동남아 스타일. 약간 퍽퍽하긴 한데 그만큼 생각보다 퍽퍽하진 않아요. 일단은 묻어있는 소스가 너무나 제 스타일입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향신료 좀 강한 걸 좋아하거든요. 아, 고기 위에 뿌려져 있는 향신료. 코스코에 팔아요, 이거? 맛있어. 양념치킨님 한 개 더 감사드립니다.
쌈장 먹어도 맛있을 수 있지. 그리고 제 입맛을 좀 짠 거 보면 좀 많이 짠 편이니까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소풍님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뱁이 안 돼서 마음 안 좋으세요? 방송하시는데 회의가 있을 정도로는 아닌가요? 아니요, 전혀. 이런 말 하면 안 되긴 하는데 너무나 미안하죠. 우리 매니저님들이 고생하잖아요. 뵙이해달라고 신청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정작 BJ는 별로 그런 것 힘줘. 그 아이들은 내 돈을 어떻게든 더 주려고 하고 여기 저는 솔직히 돈보다는 여기 화질 좀 더 좋아지고 사람들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싶거든요. 역시 싸움은 깻잎. 한 점 더. 두 점 정도는 넣어줘야. 1314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기 한 점 하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1314님, 100개 감사, 맛있게 먹겠습니다. 불을 잘 줄여놔서 안 차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퍽퍽하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안 퍽퍽해요. 뭐라 그러는 거야? 응? 이 수영실은 절대 안 갈 거예요. 시장실은 절대 안 갑니다. 아, 킥비 드리는 거는 기준은 중계방에서 100개 정도 쏘시면은 제가 드립니다. 왜 자꾸 별로라 그래요? 나 진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 님들은 너무, 내 표정을 너무 읽으셔요. 이게 잠깐만 아까는 다른 표정이에요? 나 미치겠네 진짜. 네, 한자로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운 애가 서울에 태어났다는 그런 뜻이죠? 채팅창도 잘 읽어주시고. 에이씨 뻑뻑해요. 그래요, 이거 뻑뻑해. 밥 볶아야겠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뻑뻑해지네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는데.
목이 막히네요. 목이 막 막히네. 냉면도 먹을 거예요. 안 되겠어. 오늘 냉면도 먹고 다 먹어야겠어. 하나도 안 잤어. 아 이것도 먹어야겠다. 판 바꾸죠. 일단 이걸 건지고 밥은 이따가 볶아 먹고 이따 밥 볶아 먹을 때 밥 고기를 넣고 역시 새로운 고기를 도전하는 건 아닌가? 이따 밥 볶아 먹을 때 잠시만요. 이것도 코스트코 샀습니다. 시푸드 아히요 누들. 막 새우랑 오징어랑 무슨 면이랑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거 아까 전 시식 코너에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배 안 부르면 먹어야지 했는데 당연히 먹어야겠네요. 이거는 14,990원이네요. 그러게요. 고기였는데 고기가 소고기로 확 끝나버렸네요. 멋져요님도 안녕하세요. 아까 전 시식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올리브, 아 올리브로 참기름이 식용유가 필요 없구나. 올리브랑 같이 볶는 건가 봐요. 자, 일단 부어서 이것은 해물로 갑자기 갔네요. 해물 너무 빨리 넘어가 버렸네. 당근당근님 이제 오셨습니까? 아 마늘을 먼저 볶아야 돼요? 왜 얘기 안 했어요? 콕박은 안 하는 걸로. 이런 새친절을 못 보고 있었네요. 이런 어쩔 수 없죠 뭐. 가진 해물과 같이 우리 탓이래. 이희님 오셨습니까? 장식 지금 먹는 거는 아까 먹다 남은 못 먹은 돼지 등심 스테이크입니다. 퍽퍽합니다. 목맥해요. 아 지금 굽는 거야. 코스트코에서 파는 시푸드 새우랑 뭐 이것저것 들어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아히오 누들입니다. 퍽퍽한 것.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합니다. 아이터드들 양념도 추가 안 하셔도 되겠지요? 일단 맛을 보고요. 아까 전에 시식콘에서 먹었을 때는 충분히 좀 짭짤했어요. 아, 저번 주 금요일은 제 개인적인 흥으로 인해서 하질 못했죠. 지난번에도 이렇게 퍽퍽한 거 드셨던 거는 아마 난 아니까 난 태국 요리 했을 때 난 뜨개는 김치국입니다. 일단 여기다가 밥을 좀 볶아 먹어야겠네요. 긁히고 난감하네요. 먹을 게 없어. 빵이라도 한 점? 얘기나 좀 하죠. 익을 때까지. 레몬즙을 살짝 뿌려도 맛있어요. 하하. 오케이. 빵 이거 원래 좀 큰 거예요. 이것도 코스트코에서 파는 겁니다. 레이즌 케인 롤. 이거 되게 맛있어요. 연남동 도장깨기? 연남동 도장깨기 뭐지? 여기 속에 건포도 들어있어요. 장발장? 면 한번 섞고, 레몬즙, 잠시만요. 살짝. 저 건포도 완전 좋아하거든요. 자, 메뉴 추가를 써줘야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또 우리 매니저들 큰일 날 듯. 저는 코스트코가 딱입니다. 양을 많이 팔기 때문에 언제 슬슬 익어갑니다. 점점 다 익어가고 있어요. 또 양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아까 그 맛이야. 해물이니까 조금만 더 익히는 걸로. 구미언니님, 오, 되게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구미언니님 중계방에서 오시길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송소방님 안녕하세요. 먹었구나. 버섯이 큼직큼직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새우랑 오징어도 그렇고 아름다워요. 살짝 끄고
올리브 향이 강합니다. 마늘 향하고 마늘 먼저 안 했어도 괜찮네요. 우선 해물 되게 강해요. 해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면이 너무 조금 들어있네요. 그래도 해물이 한 60% 이상은 들어있어요. 면보다. 면이 되게 얇습니다. 알리오 올리오 같은 거. 맞아요. 비슷한 거. 메뉴를 바꾸죠. 메뉴를 바꾸는 걸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어떻게 되냐? 이것도 되게 맛있습니다. 제 구매 의사 있을 정도로. 스테이크 안 먹었잖아요. 몇 주 안 먹었는데? 제가 또 이런 알리오 올리오 같은 기름 잔뜩 묻어진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다가 해물 느낌 진짜 많이 나고. 여기에도 바질을 넣으셨나? 뭘 넣으셨나? 향신료 맛이 좀 있어요. 에이, 볶아 먹는 거에 고기 들어간 거는 몇 점 안 들어가는데? 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아웃백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먹었을 때 한 몇 년 전에 먹었거든요. 너무 맛없게 먹었었어요. 요즘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충격을 먹어가지고 비싼 돈 주고 사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그때 되게 분노했었거든요. 그쵸? 가격 대비 별로. 유튜브에서 입짧은 해님 치시면 됩니다. 이것도 너무나 순삭인 것이네요. 와, 근데 해물은 짱 많이 들어있네요, 진짜. 오히려 면은 많이 안 들어있고, 버섯, 새우, 오징어, 이거 무슨, 골뱅이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거 골뱅이도 아니고 뭐지, 이거? 조개.
소라. 소라 같은 거 하나 들어있고. 남은, 근데 고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밥을 어떻게 해놨냐면요. 밥 위에 김치 무 있잖아요. 무김치. 알파벳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김치 썰어 넣었고, 위에다가 미나리 좀 썰어 넣고, 고기를 위에 올려놨어요. 해물하고 같이 볶아도 돼요? 맛이 너무 섞이는 거 아닌가? 굴소스가 아닌 것 같은데, 저거는. 김치 국물도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퀸님 맛있습니다. 경따를 때려 넣어요? 매님? 경따를 다 때려 넣어요? 일산 코스트코는 오늘 가본 적 있나? 일산은? 어제 심장 폭행을 하셨던 위엔입니다. 엘류 부인님, 이인님. 네, 맞아. 해물은 진짜 많은데요. 해물에 비해 면이 많지 않네요. 해물이 진짜 많아요. 면 추가해서 먹어도 괜찮을 듯. 근데 아티제키 지난번에 먹은 거 진짜 맛있게 먹은 거였어요. 네, 엘류 부인님 아티제 생딸기 케이크 맛있게 먹겠습니다. 만종님은요, 하이니 팬클럽이요? 아닌데요? 전 HOT 팬클럽이었습니다. 한참 전이죠? 두루루님, 안녕하세요. 여기다 다 때려 넣어도 될까요? 근데 맛이 변할까 봐 무섭네. 란두님, 한개더 감사드립니다. 외부치님도 진짜 수고하시네요. 생일 때마다 박하사탕을 왜 줘요? 그래, 속지 말죠, 우리. 망하면 어떡해, 이거. 해물이랑은 무김치 안 만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피자조아님. 다음 주부터는 꼭 삼겹살을 먹는 걸로. 삼겹살을 배신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역시 삼겹살만한 게 없어요. 아, HOT 팬들이 예전에 박하사탕을 줬어요? 진짜? 전 그건 모르겠네. 라운드님,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다음에 한번더 먹는 걸로. 괜찮네요. 예전에 라이트한 팬이었습니다. 막 사생팬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자, 볶음밥 가죠. 볶음밥. 볶음밥.
없는 거. 볶음밥. 덮밥 가네, 덮밥. 기름을 좀 더 넣어야 할 듯요. 다 고기는 잘랐고, 아, 버터를 넣어야 되니까? 아, 지금 못 봤어요. 버터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넣으면 더 맛있어요? 그럼 넣어야지. 맛있겠다. 아, 여기다가 쌈장을 좀 더 넣어볼까 합니다. 쌈장을 넣으면 이상하시려나? 왜요? 왜요? 또 밥장 넣어? 왜 또? 왜요? 왜? 나 또 무슨 말 못 들었어요? 쌈장 그만 넣어요? 버터 느끼, 아니요, 버터 안 느끼해요. 버터는 많이 넣을수록 맛있습니다. 국물 좀 넣고, 쌈장 맛있어요. 그쵸? 쌈장 되게 맛있어요. 다른데 볶음밥 하는데 가서도 보면 쌈장 항상 넣어서 볶아주더라고요. 어, 쌈장 넣어? 쌈장 한번 넣어. 믿어봐요. 믿어봐요. 쌈장 진짜 맛있어요. 쌈장 최고예요. 안 드셔보셨나? 진짜 맛있는데? 역시 답정. 이메일 주소는 왜요? 그냥 쪽지 주셔도 되는데? 누가 저 팔 좀 멈춰줘. 아, 진짜 맛있는데? 짱나. 엄마. 여기다가 깻잎을 조금 더 넣죠. 상추도 조금 더 넣고,
또 너 왜 케이크를 왜 넣어요? 김가루는 별론가? 김가루도 넣어도 되죠? 몰라.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네? 근데 좀 싱거워 보이는 건 왜지? 조금 싱거운데? 김치를 좀 더 넣으면? 김치 국물. 여기다가 참기름. 김문우 안타니 한 개 더 감사드립니다. 무슨 내용이신지 이메일 주소는 아직 제가 그게 안 돼 있어서 노출이 안 돼 있어서 이메일 알려드리긴 좀 그런데 무슨 내용이신데요? 미친 보고님 계셨네요. 중계방에서 한 개 더 감사드립니다. 미친 보고님 유튜브 채널 관련해서 맛있어! 라고 목소리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치 이거지 목소리가 소리 진다니 이거 먹고 신호치킨 신호던 치킨이 맛있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뭐 그렇게 막 혐오적으로 맛이 없다는 건 아니었지. 근데 이거 섞어서 먹어도 맛이 괜찮을 것 같아요. 한쪽만 섞어봐야지. 그래서. 맛있어요. 쫄보라기님 중계방에 상해 감사드립니다. 역시 버터맛. 아, 버터맛. 들김치님 무슨 들어가시게요? 들어가 감사드립니다. 딱 괜찮아요. 진짜 제가 김치 많이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쌈장 넣고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에비투님 들어가세요. 벌써 내일 새벽 출근이라 들어가십시오. 오늘 오늘 감사드려요. 우와 맛있네요. 네, 내일 봬요. 저 근데 냉면을 같이 먹고 싶은데 저 냉면에 지금 냉면 물 좀 올려놓고 올게요. 냉면을 같이 먹고 싶어요. 꼭 이거랑 시원하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버터가 많이 들어가서 마요네즈 넣으면 별로 것 같아요. 아니요, 캠 안 바꿨습니다. 비계 애호가님이 들어가세요. 고기를 얇게 썰으니까, 짧게 썰으니까 먹을만 하네요. 역시 볶음밥에 좀 들어가니까. 지니 군주님도 안녕하세요. 네, 생딸기 요캡은 이카시모로 먹을 겁니다. 단무지 앞에 있죠? 우리의 단무지. 고기에 사실 맵냐 써주세요. 싫어요. 냉면은 고기에 대한 입가심이고 모든 입가심은 아니 모든 입가심은 후르츠형인데 냉면의 입가심은 생크림이 케이크고 생크림의 입가심은 후르츠링이죠. 뿌링클린데 아시네. 그쵸 그쵸. 이렇게 버터맛 꽃갈비는 총 5만 한 3-4천 원에 샀던 것 같아요. 얼마쯤 주시죠? 아 5만 5만 2천 원? 이 옷이요? 35,000원 정도 산 것 같은데요? 후르츠는 못 샀습니다. 마트 없었어요. 순두부찌개. 드레싱 누들 먹어보셨어요? 맛있지 않아요? 근데 참깨도 혹시 드셔보셨나? 참깨는 이상하던데? 참깨는 3개 먹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 압박밴드 하신 건 아니죠? 압박밴드? 압박밴드? 압박 배 저 압박밴드 안 했는데 주위 희니님 안녕하세요.
괜히 선배님 좋아? 아빠 밴드라 그랬어요? 압박 밴드. 압박. 미친겠네. 압박. 압박 밴드. 두 개도 솔직히 그때 보셨잖아요. 이 밥그릇에 세 개를 끓였는데도 꽉 차지 않았었어요. 진짜 진짜 적어요 양이. 냉면 물이 끓고 있습니다. 30도? 털. 30도요? 여름이네, 완전? 물이 끓고 있네요. 잠시만요. 2분 후만 2분 후에 지금 렉 걸린 거 아니에요? 렉 아닙니다.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백식당? 그린카드에 우... 와 맛있겠다. 백식당은 어디지? 네 아버님도 안녕하세요. 저 크림우동 먹어봤는데 카덴에서 먹어봤어요. 카덴에서. 내일은 솔직히 아직 먹을 거 못 정했습니다. 길애님도 스트레스 푸시고 크림 카레 우동은 뭐지? 크림 카레 우동? 크림 카레 우동은 못 먹어봤어요. 랑랑이님 초콜릿 10개도 감사드립니다. 네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제가 화채 만드는 거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텐데. 큰일 나실 텐데. 아하, 백공님도 내 스타일이시구나. 카톡 배경. 아시네, 저님. 또보, 아고,
또보 갈릭 감튀? 알 수 없는 메뉴들이 참 많네요. 네, 알고 있어요. 화채 국물에 오렌지 주스 넣으면 맛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알려주셨죠. 어, 냉면 다 삶아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좀 씻어갖고 와야 돼서. 오늘은 이쁘게 오이도 시원하게 육수는 단옥마트 거 단옥마트 거 사왔습니다. 냉동실에 살짝 넣어가지고 살짝 살얼음 있는 정도로. 아, 냉면 간만에 먹습니다. 아, 시원할 것 같아요. 역시 아, 속이 다 풀리네요. 잠깐만요. 저 겨자씨도 조금씩 넣는 편이에요. 말 좀 해줘. 구이님, 우리 구이님 222개 감사드립니다. 계속 아까 안 계시더니 어디 갔다 오셨어? 너무 정신없이 먹었나요 또? 냉면 사골 육수면입니다. 구이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고 보여 진짜.
어릴 때부터 그냥 어른들이랑 같은 양을 식사하신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어른보다 더 먹었을걸, 옛날에도? 오늘 야채 그래도 꽤 먹었어요. 엠제님, 어서오세요. 오! 볶음밥이 막 땡기네요, 막 땡겨. 맛있는 거 드실 때 채창 잘 안 보시고 식사만 하세요. 이제 까는 건가요? 저 급식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마다 매점에 갔죠. 야, 휘성 노래 안 불러. 내가 노래 부르면 여기는 안 들은 귀, 안 들은 귀 사겠습니다 그러거든. 뒤에 윙크하는 것도 잡아먹을 거냐? 무슨 저런 드립이지? 웃기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양경님도 감사드립니다. 제니도 계셨어? 아, 지인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지인도 이렇게 함부로 하진 않아요. 김새 정답. 형 왜 화장하고 다니냐고요? 남자도 요즘 화장하고 다녀. 지금 조선시대야 뭐야. 아니 제가 채팅을 잘 못 봐가지고 죄송해요. 해피 언니도 감사드립니다. 중산 여자님 오셨고. 새로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착하지만은 않아요. 사회생활이 몇 년인데? 초니랑 놀려님도 안녕하세요. 해피우니 스티커 7개 감사드립니다. 꿈틀이 탈락! 너무 참신하지 못해. 재미가 없어.
아, 김치찌개는 이렇게 버려졌죠? 아니 맨날 고기 굽는데 국물이 너무 없다고 해서 항상 하나는 끓여야겠고 저번에는 된장찌개는 한번 끓였고 그래서 오늘은 김치찌개 했는데 김치국 했는데 급하게 했어.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생크림 딸기 케이크의 갑은 어디인가? 어딘가요? 와. 어, 그래요. 냉면, 님들 냉면 먹고 있는 거 다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없어요. 벌써. 아니요, 냉면 없어요, 이제. 냉면 면발이 없어요. 이게 끝이었어요. 냉면 육수는 있는데, 면발이 끝입니다. 허영진님 오셨습니까? 어제 왜 안 오셨어요? 네, 꽃 갈비살은 소입니다. 생크림 케이크 파래 크라상도 진짜 맛있었어요. 솔직히 파래 크라상은 생크림 케이크보다는 요거트 생크림 케이크 딸기 케이크 진짜 맛있었어요. 더 맛있었어요 그게. 아 그러네. 벌써 11시 20분 30분이 다 돼가네요. 헐. 고기 먹는 날은 원래. 근데 고기 많이 안 먹었는데. 피오니 딸기 생크림도 맛있죠. 많이 안 달아요.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른들 선물 사갈 때 저 피오니 거 잘 사갑니다. 하지만 서른 아이고 대답해 주려고 했는데 강제탱해가 있네. 결혼 36살이란다.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코 저 계속 만져요? 어, 저 코 만지는 버릇은 없는데? 그랬어요? 코를 계속 만져, 제가? 응? 그녀님, 무슨 추천? 저 독거 아직도 없습니다. 오빠가 장가를 안 갔어요. 응? 볶음밥의 맛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을 너무 싱겁게 한다는 점이에요. 저처럼 팍팍 넣으세요. 다 맛있어요. 응, 구이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저는 두 명입니다. 아버지가 조금 많이 드시는 편인 것 같아요.
외워서 막 하신다? 뭘 막 해요? 춘삼이 저번 가였습니다. 케이크요? 설도 지금 바꾸려고 그랬어요. 슬슬 질리기 시작해가지고 저도 볶음밥이 지금 고기가 자꾸 거실려 퍽퍽해가지고 아 고기 거실리네 퍽퍽해가지고 웬만하면 고기가 안 거실리는데 쫄보라게님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일단 치우고 케이크를 먹죠. 저번에 한번 먹었었는데 이것도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래도 지금부터는 안 받겠지만 그 전에 받은 것들은 다 먹고 다 먹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는 태릉에 사시는 26살 태릉에 사시는 아 오셨다 이분 LUV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번에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걸 딱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잘 먹겠습니다. 이거 빵 완전 쫄깃하고 진짜 맛있어요. 희규희님도 감사드리고요. 요렇게 크림이 와박 많이 들어있죠?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솔직히 저 케이크보다 이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좀 높여서 먹고 싶은데 아름답니다. 아름답습니다. 좀 더 높이. 아! 저 오늘 코스트코에서 아니 저기 어디지? 거기 저기 그 이케아에서 뭐 하나 사왔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사왔어요. 케이크 먹을 때 먹으려고요. 해서 먹으려고요. 돌아가요. 이거 보셨어요? 되게 신기하죠? 밥 먹을 때 뷔페처럼 먹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케이크를 이렇게 돌려 먹는 게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돌려서 먹으려고 이렇게 먹다가 돌려서 먹고 되게 좋죠. 대박이죠. 회좀 줘봐. 돌려 케이크를 이제 손으로 돌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맨날 그래서 돌려서 먹으면서 이렇게 먹으려고요. 잘 보세요. 오늘 이거 탐나가지고 사왔어요. 3만원 정도 하면 3만원 정도 싸요. 일단 케이크 한입. 오 역시
요즘 요즘 어쩜 이렇게 빵이 맛있을까요, 진짜? 빵이 진짜 맛있어요. 계속 돌려가면서 먹을까요? 오, 맛있어. 진짜 이건 추천입니다. 진짜 추천. 네, 중3 여자님 들어가세요. 아티제가 그렇게 많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거 합정을 샀습니다. 합정. 난 좀 진짜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크림보다는 빵이 더 달콤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나? 오, 일리어 부인님, 이것도 맛있는데 백풍선도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식사 꼭 잘하시고. 아, 홈플러스에 가면 아티제 베이커리가 있어요? 오, 이게 가격이 18,000원 정도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고맙죠. 맛있는 거 먹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받은 선물은 안 받고요.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몇 개 남아있거든요. 그거 먹는 중입니다. 피자 조아님 들어가세요. 정말 속이 꽉 차 있습니다. 이제 딸기도 보여드리겠네. 가까이 크림 잔뜩. 크림 잔뜩. 홈플에 있는 아티제와는 분리된 브랜드? 아, 아티제는 그냥 아티제일 뿐. 네, 잘 산 것 같아요. 모모오님, 백풍선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아유, 좋네, 이거. 뭘 위해서 해 먹나, 이거? 차차님도 스티커 또 1개 또 감사드립니다. 요 위에다 뭘 해서 먹나? 랭님, 랭님 계셨네요. 한 개 감사드립니다. 중국 음식. 아이, 너무 작다. 솔직히 저 이거보다 솔직히 더 큰 거 원했거든요. 한 이 정도만은 해야 접시가 세 접시, 네 접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조금 작아요. 근데 이게 제일 큰 거예요. 해고지아님도 안녕하시고. 으흠, 삼겹살 물량님. 으흠. 좋네요. 내가 누구냐님. 아하. 뭘 먹든 위에 올려서 돌려서 먹죠. 좋네, 이거. 써먹어야지. 안 써먹고 뭐해요, 그런 걸. 응커 엽디님. 한 개 감사드립니다. 이거요. 우유된 크림. 소울메이트님, 다섯 개 또 감사드립니다. 우유맛 되게 진합니다.
로기님 스티커 또 한 개 감사드리고요. 비오트 갔다가 무슨 살이 쪄요? 살 안 쪄요? 공사공사님 걱정 마세요. 비오트로 안 쪄요. 제이님 들어가세요. 평탄 손탁 중에는 빵 맛난 빵이 없습니다. 평탄 국제시장에 햄버거 맛있는 거 있지 않나? 그쵸, 손탄 평택은 햄버거 부대찌개. 미쓰리 햄버거. 저 그때 먹었잖아요. 햄버거 진짜 맛있었는데. 다섯송님도 감사드립니다. 미쓰리. 쿠마쿠마님 그럴 때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티제 갔을 때 이 케이크는 항상 있었던 걸로 봤어요. 아이고, LUV님 제거도 감사드립니다. 진짜 오 크림 대박. 아니요, 제가 홈플러스 갔었는데 시리얼 없었습니다. 다 나갔나봐요. 얘가 오늘 조명 사러 간다고 갔거든요. 그래서 같이 따라가가지고 이거 산 거예요. 아, 이거 볼수록 마음에 드네? 자, 톡방으로. 톡방으로 하자. 이것도 돌려 먹어야지. 어? 아, 깜짝이야. 아, 원래 하나 또 있었어요. 하나 당연히 또 있었죠. 새 거 하나 또 있었어요. 뭔가 어둡죠, 진짜. 왜 그러지? 아까부터 좀 어두워 보이는데? 일단 우유를 좀 더 갖고 오는 걸로. 조명이 너무 뒤에 있나? 아니 오늘은 솔직히 많이 안 먹었죠. 고기도 못 먹, 잘 다 못 먹었죠. 자, 한번 보세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라고 제발 좀 불러주세요. 케이크 주신 분, 아 러블리 영어였잖아요. 영어. 러블리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것도 맛있게 먹을게요.
당일왕님도 안녕하세요. 미애는 완전 심장 폭행 어저께 난리 났었죠 아주. 어제 맞죠? 응. 유튜브 얼른 올리겠습니다. 응? 아니요. 안 들어도 돼요. 응? 아, 얼렁말 지부르님.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님들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감 너무 죄송하죠. 제가 기분 안 좋다고 안 받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 말 듣기 싫다고 그런 말도 들어야지. 나쁜 말 들어야지. 어? 어떻게 다 사람이 좋은 말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다른 말은 다 듣겠어요. 다른 말은 다 듣겠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두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금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안 받기로. 그래서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님들아. 오징어의 독배? 오징어가 말한다. 그것도 죄송하죠. 여기 님들 자기 말 무시하는 거냐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추천을 꼭 해주세요. 네, 꼭 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쫄보라게님 이렇게 또 감사드리고요. 배요. 이제 좀 한 80%? 제가 고구마는 잘 안 먹어서 고구마 케이크 잘 못 먹습니다. 허리띠링 제일 좋아합니다. 고구마는 이상하게 잘 안 땡겨요. 퍽퍽해서 그런가? 안 달아서 그런 것 같아요, 고구마는. 그래도 호박고구마는 좋아하는데, 달아서. 저 고기 먹으면 변비가 온다고요? 진짜요? 전 고기 먹으면 진짜 화장실 겁나 잘 가는데? 최고예요. 아니 이거 나만 그런가? 저 고기 먹는 날은 장난 아닌데? 역시 고기야 이러면서 왁 소리 지르는데? 고기가 안 맞으시는 분은 설설 하시는구나. 아이고. 당근님은 목이 막히는 걸 좋아하세요. 퍽퍽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저 친구가. 말린 과일은, 말린 과일, 달달한 거.
아니면 소금 치즈, 아니 설탕 치즈 않은 바삭바삭한 거. 이제 삼겹살에 물냉면이 들어가세요. 네, 분대련님 부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창문에 있는 뭐 있는 거야? 저거 바질인가 뭐 키우고 있어요? 음흠, 분두리님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소풍님 스티커 여러 개 또 감사드립니다. 저도 10억 주면 먹을래요. 아, 호수 같은 게 있어서 문이 다 안 닫히긴 하죠. 근데 바깥에 문이 창문이 또 있어. 이중 창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쪽 창문은 닫혀요. 분돌이님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각성제드님도 안녕하시고. 에? 내가 누구냐님 들어가세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응? 디팩민 잠깐 봤는데 잠깐만요. 디팩민이시리기에 놀러 왔네요. 아! 환장걸님! 안녕하세요? 디팩민이신가 보다. 안녕하세요. 슬러박생님도 안녕하세요. 허영결씨님? 무슨 짓 하셨는데요? 평생 고기 못 먹는 대신 50억 주면 받으실 건가요? 50억이면 받아야죠. 더 맛있는 거 없긴 하겠지만, 아씨, 인생 살 맛이 안 날 것 같은데. 아씨, 고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다이뻐 홍보를 많이 한 건 아니고. 술 취해가지고 다이버 노래가 나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춤을 춰버렸어요. 그래서 그 노래 뭐냐고 그랬죠. 저 인데리. 노는 게 짱님 안녕하세요. SNS는 가입은 돼 있는데, 우리 환느 때문에 했죠. 환느 때문에 했지만 활동을 안 합니다. 환느 페북을 보기 위해 가입을 했죠. 아, 러블리니 오코노모야키도 진짜 맛있었는데. 레니오미님도 두 개 또 감사드립니다. 바론존 해님도 대박. 드팩민이시면 뭘 보고 오셨어요? 카페나 이런 거 글 올라온 거 아니죠? 아시면 안 되는데. 말하기가 좀 그래요? 왜요? 아, 드팩민은 드림 팩토리 드팩민이라고 합니다.
판매가 드림팩토리 하시거든요. 안 되는데. 판매가 알아도 안 되는데? 아니, 모르겠죠, 설마? 남부민이 오! 그쵸, 몰라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절대 모르셔야 되는 거죠. 정말, 글 올라오질 않길 바랬는데, 거기에 올라가 버렸죠. 어디지? DC인가? 알면 안 되죠. 우리는 새우젓이거든요. 거기 보고 그러셨구나. 아유, 그런 거 못해요. 떡국 먹방이야? 여름에? 공연 후기 보러 갔다가, 오호! 밤새님도 안녕하세요. 내일 후루증이 한번 또 시켜볼 생각입니다. 릴리님. 여름에 꼭 수박 화채를 해보고 싶습니다. 수박 화채 되게 좋아합니다. 아, 또 뒷팬민이 오셨다니까 되게 조심스럽네. 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뭐 뭔가가 허전한 것이. 빵이나 하나 또 씹어볼까요? 하늘을 만날 일은 없으니까 절대. 입은 짧지만 많이는 먹어요. 맞아요. 이거 사서 금방 먹어야 돼요. 그래야 쫄깃합니다. 아유, 무슨. 열심히 움직여야죠. 사진 찍으려면. 이거 남들보다 덜 찌는 것뿐. 지금 먹는 빵은 레이즌 케인 롤입니다. 우리 한느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님들아. 우리 한느를 모르시구나. 4m 적금 금지입니다. 사진 찍은 것 중에서 제 스스로
꼬맹돌이님 10개 또 감사드리고 꾸꾸님도 중계방에 5개 또 감사드립니다. 제일 잘 나온 사진? 몇 개 있어요?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살쪘죠? 좋죠? 살쪘어요 저. 오늘 우리 엄마도 그러더라고요. 너 살찐 것 같다? 우리 엄마 귀신 같거든요. 지금 1kg 마저도 알아요, 우리 엄마는. 진짜 신기해요. 너 좀 살 좀 찐 것 같다? 조심해야겠다?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오, 1kg 쪘는데 참 귀신 같아요, 엄마. 빵은, 솔직히 약간 무맛이에요. 막 달지도 않고 모닝빵 있잖아요. 모닝빵 별맛 안 나잖아요. 거기다가 건포도가 있어서 조금 건포도 씹으면 조금 단맛 정도? 맛있는 녀석들이란 프로는 진짜 몇 달 전에 한두 번 본 것 같아요. 아 맞다 아이스크림 있는데 이름 저번에 며칠 전에 에비추님이 주신 거 있잖아요 좀 남은 거 그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 먹고 있었어요 혜니님의 꽃고 별제리님 들어가세요 아이스크림 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은 좀 그래도 그때 먹다 남은 거 같이 한 번에 못 먹었죠 너무 커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비추님 그때 먹고 남은 거 호두 맛 지금 남은 건 코튼 맛이랑 아몬드 봉봉 맛입니다. 국가랑님도 안녕하세요. 소울벨트님 5개도 감사드리고요. 월넛, 맞아요, 월넛. 감자탕. 근데 생각보다 지금 많이 깡깡 안 올라있어요. 왜 그러지? 원래 깡깡 오는데? 길 가면서 보는 거 이게 맛입니다. 피타치오 맛은? 그것도 괜찮죠? 민트 초코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감자탕은 솔직히 뼈만 많지, 살이 많지 않죠? 이는 별로 지금 딱 좋아요. 강릉은 안 가봤습니다. 우리 아몬드 봉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오늘 나름 새 옷이에요.
내일은 분홍티 입을 거예요. 분홍도 샀거든요. 두 개 사서요. 아이스크림에 빵을 올려보세요. 분홍 신상. 이게 팔보예요, 팔보. 여기서 접어서 입는 거래, 이렇게 반팔로. 저도 어깨가 넓어서 V넥만 있는 편이에요. 같이 안 먹는 게 낫겠네요. 임블리님 한 개 또 감사드리고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한 색이 잘 어울려요. 가장 좋아하는 운동 걷기. 걷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내일도 삼겹살을. 계집 뷰티 가자고요, 저요? 여기 하반쪽은 메이크업 지우고 이런 거? 그런 거요? 참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때 한번 껐다고 토시어 갔다고 난리 났으면서. 네, 얼마 전에 선물 받은 패밀리 그때 한 반 정도 먹고 반 정도 남은 겁니다. 아수라 백작? 빵이 아이스크림도 싸먹어봤는데 빵이 퍽퍽해지고 맛이 없어지는데? 맛이 없어져요. 아, 4시간 동안 운동을 하지 않죠. 솔직히 운동하는 거는 1시간에서 뭐 1시간 반 이렇게 하고요. 청소를 또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왔다 갔다 4시간 동안 잘 앉아있진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왔다 갔다. 응? 저 쌍꺼풀 있어요! 뿐돌이님 저 쌍꺼풀 있는데? 잠은 한 4시 정도 자요? 동국대학교에서 출발해서 서울 걷기 대회? 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걷기 위해 운동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막 구경하며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막 걷는 거 그냥 막 진짜. 그래서 제가 헬스장을 안 가는 이유가 계속 걷기만 하잖아요, 그 자리를. 재미가 없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뭐 구경하면서 걷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마시를 좋아합니다. 산책 되게 좋아하고. 사람 구경은 솔직히 안 하고 동네 구경하죠. 아, 발음 좋은 혜니님. 정말 이니스프리 저 때문에 사셨어? 전 아몬드 봉봉을 제일 좋아하죠. 내일 메뉴는 아직 안 정했어요.
전 누워있는 걸 좋아해요. 허용길님. 오,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어우씨. 채율이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상추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는 항상 상추가 남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묵무침. 비빔국수, 겉절이, 묵밥. 내 몸무게 2kg 늘었습니다. 소울메이트님 들어가세요. 소울님도 들어가시고. 1,2님도 들어가시고. 발음 좋은 혜니님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잠깐만. 300, 400, 500명 계시네? 밤새요? 어디 오늘 또 한번 누가 끝까지 남아있나 한번 해봐요? 허리 30인치인데요, 저? 다들 내일 출근 안 하시나 보다. 이봐, 또 감동받았다고 지금 또 나오셨어. 한 분 나오셨어. 1092님도 감사드립니다. 오징어는 우리에게 내 길을 걸었다. 미애 그거 다 노리고 한 거예요. 다 방송 차게 타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님들 생각하는 매가 다 그런 매가 아니에요. 꾸꾸님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네, 꾸꾸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먹고 있는 맛은 월넛과 아몬드 봉봉입니다. 매니어 사냥? 여기 위에 있나? 키는 유전이 큰 듯요. 제가 봤을 땐 우리 집 사람들이 다 커요. 아몬드 봉봉 짱 맛있죠. 남자분 허리가 27이면 얇은 거 아닌가요? 나 30인데. 메다마순이니, 그치. 맛있죠. 드레싱류도 맛있어. 맞아. 회는 또 먹어야죠. 오늘 춘삼이 한 번도 안 보였죠? 요즘 좀 반항해요. 잘 안 와요.
오소녀님도 어서 오세요. 부여주세요. 에스양님도 어서 오세요. 자, 오늘도 지금 2, 3, 4, 500, 아직도 500명 계시네. 아직 많이 계시네. 한 300명 계시면 제가 메이크 한번 지어보려고 그랬는데. 이대 맛집? 무슨 이대 맛집이야? 이대 맛집 있나요? 이대 맛집 있는지 모르겠는데. 응? 햇님이 만나게 먹은 거 자주 가요. 안 비슷해요. 절대요. 제가 방송하기 전에 생얼로 한번 앉아서 화면 봤거든요. 오, 깜짝 놀랐어요. 아파 보여요. 아파 보여요. 안녕 만녕 안 얼얼해요. 한 숟갈 남았는데요. 왜 갑자기 먹기 싫어질까요? 한 숟갈 남겨두고 이건 웬 먹기가 싫지 왜 갑자기? 내일 메뉴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즐거운 소풍이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자, 300, 400. 아유, 아직도 500명 계시네. 즐거운 소풍이 한 개 또 감사드리고요. 어디 한번. 팬들 싹 한번 시커하게 한번 만들어봐. 순댓국 알겠어 릴리님. 알겠어. 랑랑이님도 초콜릿 10개 감사드리고 즐거운 소풍님 스티커 111개 감사드립니다. 잘 쓸게요.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사용해서 화장품을 김치 볶음밥. 오케이, 김치 볶음밥도. 고기 먹어요? 고기가 맛없어서. 얼룩말 지브리님 스티커 두 개 또 감사드립니다. 생얼 아니에요 님들. 이거 되게 화장 되게 진한 거예요 이거.